지금부터는 어깨 앞쪽, 특히 등을 구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가슴 앞쪽에 단축된 근육을 풀어주는 테라피입니다. 자,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만드시고요. 자, 여기에서 폼롤러의 모서리가 이 근육에 컨택이 될 수 있도록 한 팔을 쭉 뻗어서 직각이 되게 하시고요. 체중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굴려줍니다.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참지 마시고요. 깊숙하게 폼롤러의 모서리가 몸속 안으로 깊은 근육을 자극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펴주세요. 이쪽 근육이 단축되어 있는 짧아져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면 팔의 움직임 중에 파워풀한 공 던지기라든지 펀치라든지 그런 힘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. 자, 반대쪽. 자, 팔 한번 돌려보세요. 굉장히 편안하시죠? 예. 자, 왼팔 하셨고요. 오른팔 쭉 뻗어주시고 체중을 이용해서 폼롤러의 모서리가 팔과 가슴을 연결하는 사이근육 그 부위를 깊숙하게 눌러주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를 반복합니다. 짧아져 있는 가슴 근육이 어깨를 앞으로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에 이 깊숙한 자세 유지근을 자극하면서 편안하게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